웃어주니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. 자, 저희 아프리카 차드의 현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뒤에 보시면 이제 호수가 보이는, 호수라기보다는 굴물 웅덩이인데요. 비가 왔던 것이 이제 웅덩이에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고요. 그러면 그 웅덩이를 향해서 야생 코끼리, 소, 낙타, 염소, 양,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이곳에 와서 물을 먹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소들이 지금 여기서 다 목욕하고 물 마시고요. 저기 보시면 이제 소들이 도와하고 있는데 유목민들이 대부분입니다. 저쪽에는 또 양과 염소들이 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진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모래층이라서 물을 절대 마실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점점 흩어져 보면은 이제 그 진흙이 사라지고 아주 고운 모래가 나오게 됩니다. 이 고운 모래가 나오게 되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우리 사회자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더웠는지 그 물에 들어가서 씻고 있습니다. 씻고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귀한 물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지금 이제 파이프 관까지 다 심었고요. 이제 거기에 고운 자갈과 모래를 다시 한번 집어넣게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퍼붓던 물이 이제 압력에 의해서 다 솟아나오고 있습니다. 까지 다 심어 놓고 부었던 물이 이제 다 나와야 됩니다. 나올 때까지 이제 펌핑 해야 되는데 그 펌핑 작업이 때로는 하루가 걸릴 수 있고요. 때로는 몇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심고 그 위에 주변에 시멘트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마을 주민들이 성도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2016년 2월 15일 날 현판이 제작되고 2월에 파졌습니다. 그리고 저희 선교의 63번째 광류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우물이 파졌고요. 자, 여기에 우물 보시면은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로로 교회에 광리교회 고성은 목사님, 한국에 있는 광리 감리교회에서 후원한 현판을 보여줬고요. 한번 들어가서 이제 우물이 있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앞에 보시면은 그 루루교회 목사님 파스테? 예, 파스테 목사님. 목사님하고 사모님. 예, 두 분 같이 계시고요. 물을 통해서 지금 저희 사모님이 보시면 이렇게 야채를 가꾸고 있습니다. 야채에 물을 주시고 있고요. 이 야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. 뭐 많이 열려 있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서승호 목사입니다. 지금 여기는
로로라는 지역인데요. 사르에서 한 170km 정도면 되겠죠? 170km 정도 떨어진 곳에 로로라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. 그리고 로로 교회에 저희가 광리 감리교회 고성우 목사님과 그리고 강리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후원으로 이곳에 귀한 우물을 팠습니다. 3년 동안에 선교 헌금을 모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열악한 아프리카 차드의 로로 마을에 또 로로 교회에 우물을 파주셨던 것, 이건 너무나도 값진 선물입니다. 이 선물을 이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매개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우물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또래는 기쁨이요 또한은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 일을 광리감리교회와 고성훈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프리카 차드 로로 마을에서 서수모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